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성조의 보는 라디오 3편입니다. 주간 신제품 소식과 한 주간 고구마 혹은 웃긴 질문편 준비해왔고요. 이전 영상보다는 조금 덜 지루할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간 신제품 소식부터 한번 보죠. 3950X가 출시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무려 100만원에서 500원을 할인해줍니다. 99만 9,500원이 실제 소비자 가격이에요. 가격 어떤가요? 비싼가요? 싼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900X의 가격을 생각합시다. 현재 시점에서 약 60만원 중반. 가격은 30만원 혹은 3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어 숫자가 12코어에서 16코어로 증가했는데 단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성능은 얼마예요? 25% 정도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은 30% 조금 넘게 증가했죠. 아, 좀 비싼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걸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무려 가격이 50%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뭐 최상위 라인업은 가성비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쟁사에서 18코어 36스레드 제품을 내놓은 걸 아시나요? 1000달러에 출시된 제품. 이전 세대보다 무려 절반의 가격에 나온 제품. 혹시 아시나요? 예. 캐스케이드 레이크라고 불리는 10980XE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제품이 사실상 3950X랑 일부 항목에서 약간 앞서고 나머지는 뒤지거나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멀티 성능은 3950X가 좋다고 보는 게 얼마 차이 안 나긴 하지만 보통 요 리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3950X밖에 없기 때문에 10980XE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펙상에서는 기본 클럭이 3.0에 부스터 클럭은 4.6, 그리고 코어 수도 18개, 36스레드. 분명히 3950X를 이길 수 있을 듯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비교했을 때는 이 3950X 100만원에 채하지 않는 제품, 16코어 32스레드 이 제품과 멀티 성능이 흡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CPU 가격도 가격이지만 10980SE 캐스케이드 레이크가 조금 더 비싸요. 저거 1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한 120만원 정도 하겠죠? 100만원짜리인 3950X보다 CPU 가격도 비싸지만 메인보드 가격이 달라요. 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캐스케이드 레이크는 HEDT 하이엔드 데스크탑 PC에 사용하는 CPU입니다. 메인보드 소켓 자체가 훨씬 사이즈가 큰 제품이죠. 그 보드들은 저렴한 게 막 30만원이고 비싼 거는 7, 8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3950X는 어떻습니까? X570 30만원 정도 하는 보드면은 충분히 이상 증상 없이 잘 쓸 수가 있는 제품인 거죠. 결국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CPU와 메인보드 가격을 합쳤을 때요. 여기서 웃긴 게 인텔은 절반의 가격을 내린 겁니다. 2000달러짜리를 1000달러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전세대 대비해서 절반의 가격에 판매하는 건데 사실상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인텔이든 AMD든 열심히 싸우면 좋겠죠. 요번에 AMD가 칼 좀 갈고 내놓은 바람에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이득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적당한 가격에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인텔의 행보를 보면요. 적당한 가격에 내놨고 여러분은 입장에 따라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AMD 측에서도 3960, 3970X를 요번에 동시 출시하긴 했어요. 50X랑 같이. 스레드리퍼의 후속작이고요. 그 놈을 보면은 이제 캐스케이드 레이크는 빠이빠이 아마 그렇게 될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2번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1650 슈퍼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공시 출시가는 얼마죠? 159달러입니다. 1650 노말 버전이 149달러니까 10달러 증가한 가격인 거죠. 뭐 만원, 12,000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등록된 거 보면은 가장 저렴한 게 2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요. 조금 비싼 애들은 한 22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곱하기 보면 계산이 안 맞아떨어지죠? 약간 비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8만 원 정도에 저렴한 제품이 판매되면 적정 가격으로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뭐와 다르냐? 1650과 하고는 다릅니다. 1650은 뭐 1050Ti하고 놓아야 될 정도로 저 밑에 있는 제품입니다. 별로였어요. 근데 1650 슈퍼는 1060 6기가하고 놀 정도로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두개 제품을 보면은 한50% 성능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슈퍼와 슈퍼가 아닌 제품의 성능 차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이 그 제가 자주 추천하는 RX 570 있죠? RX 570을 밀어내고 그 라인업에 안착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판매 중이지만 당장 구매하기보다 약간 텀을 두고 지켜보다가 적당히 가격 안정화가 되면 RX 570을 대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제품 두 가지 제품을 확인했고요. 그럼 주간 고구마 질문, 웃긴 질문 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솔직한 말로 대부분 고구마 질문이에요. 제가 들으면 막 가슴이 먹먹하고 손발이 떨리고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H310, B360 보드에서 9700K 쓰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진짜 자주 하는 질문인데 제가 정말 싫어해요. 왜? 이것 때문에 140만 원 써서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이 H310 혹은 B360 저렴한 보드에 i5나 i7을 꽂았을 때 과연 제 성능이 나오는가에 대한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아 미리 눌러놓을걸. 미안해요. 동영상 쭉 내려보면은 어디 보자. 이쯤에 있을 텐데 찾았다. 예, 네, 찾았습니다. 당신이 그냥 싼 보드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요 편을 보시면 됩니다. 1, 2부가 있어요. 저 편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저렴한 보드는 오버클럭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모기 잡았어요. 고성능 CPU 사용할 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요. 9700K가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얼마입니까?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4.6입니다. 그러면은 저 저렴한 B360 보드나 H310 보드에서도 꽂았을 때 똑같은 클럭이 나오나요? 제가 꽂아보니까 H310에서는 뭐 3.1? 심각할 때는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프레임이었고 클럭 유지가 안 되고 박살이 납니다. 왜? 저렴한 보드는 여러분 TDP라고 하죠. 열설계 전력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얘네 출력해줄 수 있는 설계 전력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걸렸는데 이게 뭐 65W 혹은 95W 혹은 125W 이런 식으로 제약이 걸려있는데 대부분 H310은 95W입니다. 근데 이 9700K는 최소 165 정도를 지원해줘야 클럭 저하 없이 빵빵하게 뽑아 쓸수 있다고요. 그래서 H310 보드에 쓰면은 4.6이나 나오는 이 제품이 올코어 부스터가 3.1, 뭐 3.2, 심하면 2.6까지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B360 보드에 꽂으면 전력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을 때 대략 4.1에서 4.3, 진짜 잘 나오는 보드는 4.4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B360에서는 최대 성능을 뽑아주는 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B360M Aorus Pro 그리고 그 스트릭스 G 맞나? 하여튼 스트릭스 보드 하나였어요. 여튼 요두 개가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버텨주는데요. 여러분 전력 제한 해제하는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냥 꽂고 쓰시는 분들 대부분 아닙니까? 팩트입니다. 대부분 그냥 꽂고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9700F든 9700K든 혹은 8700K든 H310은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소수의 B360, B365 보드에서 제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보드가 어러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단종이에요. 안 나와요. 품절인지 단종인지 모르지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되는 보드도 전력제한 해제하면 전원부가 90도, 막 100도 가까이 찍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9000 시리즈 상급 i7, i9을 보고 계신다면 Z보드 써주세요. 이거 그만 좀 물어보세요. 안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영상 제목 뭐다? 당신이 그냥 싼 보드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사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9700K를 전혀 오버를 하지 않고 B360 보드에 꽂았을 경우 사실 라이젠 3600을 램 오버한 거랑 게임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저렴한 보드에 9700 꽂아 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신순전님 국민 오버 영상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제 보드가 랩오버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젠, 그러니까 AMD 젠2, 젠 플러스 이런 제품들은 A320, B450, X470, X370, B350, X570 모든 보드에서 램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AMD가 다 되니까 인텔도 다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텔은 오로지 Z보드에서만 램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B360, H320에서 램오버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2666까지 되는데요. 요새 메모리 기본 클럭이 얼마입니까? 2666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400이나 2133 메모리를 꽂지 않는 이상 메모리를 오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최대치니까. 그러니까 램오버 안 되는 거 정상이니까 램오버 하고 싶으시면 인텔은 Z보드를 사시길 바랍니다. 방안이 컴퓨터 때문에 너무 더운데 수냉쿨러로 바꾸면 되나요? 이 질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처음에 이 질문 듣고 막 웃었어요. 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상식의 부족에 가깝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이잖아요. 이 영상 본다면 내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기를 묶는 그 난로를 쓴다 쳐요. 전기난로. 이 전기난로에 순행을 달고 빨리 전기난로 시키면은 방안이 안 더워질까요? 전기난로 똑같이 켜져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열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수냉 쿨러로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뿜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기본 쿨러 쓰고 방안이 무척 더우면은 컴퓨터가 온도를 낮추려고 제성능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스로틀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걸리면은 오히려 전기를 적게 먹기 때문에 덜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냉 쿨러 썼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보통 이상 없이 쭉쭉 제성능 막 뽑아내줄 거 아니에요, 100%. 그러면은 그걸 꽂았을 때 컴퓨터 내부는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방은 더 더워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더울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죠? 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열이 어디 안 갑니다. 그냥 내한테 오는 거지. 쿨링 좋아진다고 컴퓨터 온도는 내려가겠지만 내가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튼 이 질문 좀 웃겨서 한번 넣어봤어요. 내 마음 웃긴가? 3번 질문 넘어가고 4번 질문 한번 봅시다. 3500X 3600 기쿨러 되나요?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라디오 2편 때도 얘기했는데 3700, 3900 기쿨러 되나요? 이 질문이나 이 질문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르잖아요. 위에 거는 좀 더 고급형이고 밑에는 이제 기쿨이 달 수 있는 좀 코어 숫자도 적고 전기도 적게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3700이나 3900은 기쿨이 좀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프리즘이라고. 근데 밑에 3500, 3600은 좀 낮은 게 들어가 있어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파이 쿨러에 가까운 거 들어가 있어요. 방열판도 얇고 뒤에 쿨러 히트파이프도 없는 그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은 3500이든 3600이든 기쿨을 사용하면 성능 제약이 걸리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소음에 시달리게 되니까 PBO 좀 내 클럭대로 안 터진다 그러지 말고 기쿨 다신 분들 온도 80도로 높다 그러지 말고
웬만해선 공랭 쿨러 저렴한 거라도 달아주세요. RC300이나 CNPS 9X만 사도 충분히 쿨링이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질문 좀 고만하시고 기쿠 쓰지 마시고, 이거 그냥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인텔 9600K 샀는데 기쿠 쓸래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8700 샀는데 기쿠 쓸래요? 똑같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쿨러를 저렴한 공랭 쿨러라도 타워형 사서 달아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쿨러에 소음이 심해서 뭐 그래픽카드나 아니면은 시스템 펜 있잖아요. 케이스 펜. WD40 뿌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쿨러 소음이 심하면 WD40을 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 WD40은 그 윤활제가 아니에요. 사실 방청제라고 하는 겁니다. 방청제가 뭔가요? 녹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름때 묻은 거 뿌려서 지우거나 이런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는 그 점도가 아주 묽잖아요. 우리가 구리스에 뿌리면은 그 점도가 묽은 거 말고 좀 빡빡한 이 구리스가 오히려 녹아내려서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뭐 때만 먼지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구리스까지 같이 녹아서 사방팔방으로 팬돌 때마다 흩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리스가 없는 베어링이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겠죠. 그러면 깎여나가거나 소음을 내거나 진동을 내게 됩니다. 결국 소음이 더 커져요. 잠시,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언발의 오줌누기. 잠시간 조용해질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비추천하니까 하지 마세요. WD40 뿌리지 마시고 그 베어링용 그리스라고 치면은 파는 거 많습니다. 그냥 천물점 가서 줘요. 그거 가져와서 위에 그리스 주입구가 있는 팬들이 있어요. 스티커 떼면 살짝 보이는데 그 마개 열고 집어넣고 마개 닫고 쓰면은 소음이 좀 조용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싼 팬이다. 그럼 그냥 팬을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6번 질문. 라이젠 기본 온도가 높은데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라이젠 여러분 바이오스 들어가면은 막 40도 중반 혹은 50도까지 찍혀있는 경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또는 여러분이 하드웨어 인퍼 이런 걸로 봤을 때 라이젠 CPU 온도 막 50도 찍혀있죠. 아이듯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리 높아요? 하시는데 라이젠 마스터로 확인해보세요. AMD 최신 칩셋 드라이버 까시고 라이젠 마스터로 보시면 한 10도 넘게 나와요. 30도 후반이나 아니면 40, 뭐 높아봤자 40초예요. 기본 쿨러 쓴다 해서 좀 높으면. 그러니까 저 온도가 실제 온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하드웨어 인표로 보셨으면. 실제 온도는 그거보다 한 10도 낮다고 보시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도를 하더라도 CPU는 고장이 잘안 나요. 실제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CPU가 80도, 90도를 찍고 10년 동안 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장이 잘안 나거든요. 오히려 뭐 메인보드나 파워 같은 게 고장이 잘 나죠.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니까 라이젠 기본 온도 높다 이 얘기 그만 좀 질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7번. 저거 진짜 진짜 막 목이 맥히는 질문. 가성비 좋고 쿨링도 좋고 조용하고 성능 빵빵이 나오는 시스템 짜주세요. 아니 가성비 좋은 거 있으면은 누가 비싼 거 삽니까? 쿨링 좋고 조용하고 싼게 있으면은 누가 비싼 펜 삽니까? 제발 좀한 개는 포기하세요. 가성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용한 걸 포기하거나. 사실 쿨링이 좋다는 얘기는 거대한 방열판이 달려 있어서 단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팬이 성능이 좋아서 혹은 팬의 RPM이 빨라서 그래서 빨리 식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팬의 성능이 좋으면 단가 상승의 요인이 될 거고요. 뭐 베어링 비싼 게 들어갔다거나 블레이드 일자를 깎기 위해서 기본적 비싼 재료를 썼거나 아니면은 팬이 빨리 돌기 때문에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RPM이 높아지면 소음이 늘어납니다. 바람이 빠르게 뒤로 빠져나갈 때 당연히 품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쿨링 좋고 좀 조용한 팬은 잘 찾아본 비싼 팬 중에 있긴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거지, 뭐 매우 조용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가격까지 싸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욕심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080 Ti 넣고 뭐9900 넣고 조용하게 짜달라. 안 된다니까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9100 넣고 그다음 좀 조용한 쿨러 달고
하고 1650S 쓰고 이런 것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고 성능이 높으면은 시끄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달라 하지 마시고 질문하실 땐 꼭 한두 개 요점을 잡아주세요. 가성비 좋게 짜주세요. 혹은 성능 좋게 짜주세요. 혹은 조용하게 짜주세요. 셋 다 해주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7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8번. PBO를 했는데 저만 클럭이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PBO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죠? 보셨어요? 이 영상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라이젠 사기 전에 공부하자. AMD CPU 성능어 PBO란 이라는 이 영상. 이 영상 보면 얘기를 해요. PBO는 뭡니까? 전력, CPU 마진, 마진이 수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 요 세 가지 균형점에서,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고 온도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전력 소모 최대치 안에서, 그리고 내 CPU가 오류를 뿜지 않는 마진 폭 안에서 말이에요. 최대한 성능을 뽑아내는 게 PBO입니다. 근데 당연히 메인보드 싼 거 쓰고 PBO 왜 안 터지나요? 메인보드 싼 거 썼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쿨러? 기본 쿨러 쓰고 PBO 왜 안 터지나요? 기본 쿨러 쓰니까 온도 제약이 걸리는 겁니다. PBO는 50도에서 55도 사이? 맞나? 아니다, 55도에서 60도 사이? 그때 한번 클럭이 떨어지고요. 또 80도에서 85도 사이에 클럭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온도를 80도 미만으로 못 낮추면은 PBO가 덜 터져요. 싼 보드 썼고 뭐 기본 쿨러 썼고 근데 나 뽑기 온도 했어요. 내 CPU 초기 주차 오버 잘 안 되는 수율이다. 당연히 PBO가 안 터져요. 최신 주차 요새 좀 오버클럭 잘 된다는데 PBO가 좀 더 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내 PBO가 높게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도 낮은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아도 전부 다 기본 클럭보다 높게 터지더라고요. 그럼 불량이 아니에요. 자꾸 불량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불량이 아니라 그냥 뿔딱이거나 저렴한 제품을 썼거나 기본 클럭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고구마 질문인데, 뭐 그래픽카드 제조사 추천해주세요. 메인보드 제조사 추천해주세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가바이트 B450 보드 막 안 좋다고 까죠 열심히. 근데 뭐라 그래요? X570 좋다고 막 추천을 하잖아요. 맞죠? 기억하시죠? X570OL, X570 어로스 마스터 정말 좋은 보드다. 아, 진짜 이건 진짜 할만하다. 어로스 프로 강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B450OL 사지 말라. 그 전원부 구리고 온도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같은 제조사인데도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MTEC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EMTEC 수입에 오는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 보드 좋아요? 막 슬러 뽑히고, 어? 전원부 푸시라고 고장도 잘 나고 별로죠. 바이오스도 별로고. 근데 EMTEC 수입에 오는 에브가 그래픽카드 평가 어때요? 와, 그거 좋다. 야, 강추한다 그러잖아요. FTW3. 맞죠? 또 뭐 있습니까? MSI에서 판매하는 제품. 그럼 뭐, B360 박격포, 이런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MSI, Z390, 엣지 같은 거 사면, 메인보드 전원부가 부실해서 CPU 오버클럭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램 오버만 잘 되는 보드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MSI는 갓나이크 밑으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 맞죠? 들으셨죠? 똑같은 MSI 제품도 벤투스 까이잖아요. 시끄럽고 온도 높다. 그 전원부 단가 절감했다. 히트파이프 두 개나 뺐다. 막 까이잖아요. 근데 MSI 트리오. 야, 조용하다. 쿨링도 괜찮다. 외형적으로도 이쁘다. 트프. 좋은 제품이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제품명을 찝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제조사끼리도 좀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팬텀 ITX는 인정받잖아요. 근데 익스퍼나 뭐 프로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싼 마이다, 고장 잘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똑같습니다. 아수스도 똑같고요. 모든 제조사에 그 좋은 제품이 있고 나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추천은 그냥 언급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품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산이랑 함께. 자, 9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10번. 2060XX랑 2060OO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2060 펠리 게이밍 프로를 샀어요. 근데 요거랑 누가 그러던데
그 MSI 2060 트프 쓰면은 그 클럭이 더 높잖아요. 그게 더 성능이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래픽카드 똑같은 칩셋인데 하위 라인업하고 위에 라인업하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물어보신 분들. 사실상 얘네들은 성능 차이가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칩셋, 그리고 똑같은 메모리,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클럭만 달라요. 이 클럭이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인데, 최소 보장 부스터 클럭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1600 클럭이 적혔다, 아니 뭐1700 클럭이 적혔다. 이거는 무조건 이까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혹은 전력이 충분히 받쳐주는 한계점에서 더 높은 클럭까지 터진다는 거예요. 2000까지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2100까지 터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수동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라인업이, 그러니까 좀 싼, 똑같은 칩셋에 좀더싼 제품이 위에 제품 팅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흔하진 않아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하고 온도가 받쳐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두 개는 일반적으로 같은 라인업일 때 고가의 제품이 전원부가 더 튼실하고요. 전원 공급량이 더 크고요. 거기다가 쿨링도 더 좋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안 해요. 분명히 비싼데 쿨링이 구린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달라 그러면은 Z사의 AMP 코, AMP E 이런 제품이 그 특이하게 온도가 좀 높더라고요. 3펜인데 불구하고. 하여튼에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온도와 전력만 충분히 주어지면은 부스터 클럭은 더 높게 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성능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율을 뽑아서 내놓는 아주 고가형 제품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봤자 3%, 많이 차이나봤자 5%니까 같은 칩셋끼리는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싼거 쓰면 되지 비싼 거왜 써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싼 게 전력 공급, 쿨링 같은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쿨링이 좋으면 소음도 줄어드는 거예요. 좀더 조용하게 쓸수 있고, 전원부 좋으면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성능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돈을 더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상위 라인업을 사는 거고요. 나는 그냥 가성비를 추구해, 그러면 제일 싼걸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 주간 고구마 및 웃긴 질문 10개. 사실 웃긴 게 마땅히 없었어요. 다 고구마 질문이야. 하, 막 이거 들으면 나 속이 막 답답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알수 있거나, 아니면 내 방송 보면 다 나오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막 투자해서 찍었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질문하시니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듣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앞으로 꾸준히 똑같은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왜? 내 노빠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신세한탄 겸 여러분 재밌게 보시라고 짜보긴 했는데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신성재 보는 라디오 3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